문무일 총장이 박종철 열사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병약해져 앉기조차 힘든 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뵙고 사과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한마디. 31년이 걸렸습니다. 박종철 열사는 물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조성아리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응?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해온 대한민국 검찰. 문무일 총장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박종철 열사의 고등학교 동기라는 김기동 검사가 동행했습니다. 김기동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2007년 검찰의 BBK 수사 당시 담당 검사였습니다.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불과 이틀 후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 자문회사가 필요한 MB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아이고 수사팀 이제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틀 전에 그 아니라고 다 발표했는데 이틀 후에 그 동영상이 직접 나와서 누가 보더라도 거의 빼도 박도 못하게 본인 입으로 이 회사 내 겁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또 후격 옮겨서 넘어갔더라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영전에 영전을 거듭한 김희동 검사는 대부분의 동기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던 것과는 달리 내리 4년간 서울에 남았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서울에만 쫙 계속 있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무공무원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거죠. 그 정무공무원 일이 왜 그 문제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대선 과정에 있어서 수사할 때 톡톡히 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BBK 수사 결과에 대한 MB의 선물이었을까? 김기동 검사를 만났습니다. 검사님, 자 MB 씨 여쭤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김기동 검사님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BBK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10년대 결과 되었던 아마 저 행사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행사 중입니다. 지금 기다린 겁니다. 본인 저 검사님, 네, 본인 반갑습니다. 네. 중진이신데 네, 미비스입니다. BBK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좀 구속되셨습니다. 10년 전에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당시에 부부장 검사로 그 수사팀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부장 검사 이하 수사팀 검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수고하십시오. 김경준 씨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시겠습니까?